그의 말과 그 삶의 풍경을 가슴에 담고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춘화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. 하늘과 사람들 랄랄라. 아, 향이 좋다. 고소한 향이 나네. 우리 지금 뭘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? 칙순이에요. 칙순이요? 예예. 칙순 따서 차 하려고요. 칙순차는 딱 이때만 따서 만들 수 있다는데요. 여성한테 특히 좋다고 해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. 도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천국 같아요. 도시에 살 때 건강이 나빠졌거든요. 그래서 이 산자락에 집을 짓게 된 거고요. 지금은 모든 게 다 좋아졌죠. 식수는 털이 있어서 한번 뜯고 난 다음에 털을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.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.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. 여기 삶이 행복하신가 보네요. 예, 네, 행복해요. 여러 번 찌고 덮기를 반복해서 바람에 널어두고 집 바로 옆에 흐르는 계곡으로 나와 앉습니다. 한여름의 더위도 피로도 물러가는 시간. 바람처럼 가벼운 여유를 누립니다. 저희가 만든 차예요? 예. 식순차, 가룡차. 어떤 맛이에요? 우한 맛이 굉장히 깊은 맛이에요. 자연이 준 차의 좋은 기운은 몸과 마음 곳곳에 스며들 테고요.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. 저 혼자 내가 만든 차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다른 아무 생각이 없고 나만의 세상이구나. 나만의 시간. 그곳에서 함께 여유를 누리다 흐르는 물 따라 흘러가 봅니다.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난 시우 씨 부부의 집이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네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혹시 식사하셨어요? 근데 아직 못 먹었어요. 저희랑 같이 밥 좀 먹을래요? 아, 뭐 하시던 중이었어요? 모처럼 보양식. 우와. 저기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가지고 저기 몸보신도 좀 하고 여름에 삼계탕이잖아요. 오랜만에 능이백숙을 한번 해봤어요. 근데 마치 잘 지나가셨습니다. 토종닭이라 엄청 커요. 어우, 너무 잘생겼다. 얘는 송이고요. 여기 요 앞산에서 난 송이에요. 세 개 딱 맞게 넣네. 오늘 세 분이 하나씩 드세요. 우리는 자주 먹으니까. 뜻밖의 귀한 음식을 맛보게 됐네요. 얼른 드세요. 네네네. 안전하게 드세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두 분의 인심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약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먹은 백숙전이 제일 맛있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도시에서 살던 두 분은 남편의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이곳에 자리 잡았다죠. 밟지 마. 여기 밟아, 여기. 아, 거기. 그 자기 놔둔 자리에다 놔둬. 그거를.
맞지마. 남편이 꽃을 좋아해서 야생화를 키우게 됐는데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한답니다. 그건 무슨 꽃이에요? 이거는 종이꽃이에요. 왜 송이꽃이에요? 꽃이 피어있는데 한번 만져보실래요? 오! 그죠? 종이 같죠? 종이 소리나요? 네. 근데 일명 종이꽃이에요. 해야 돼. 야. 우리 많이 신났다. 컸어요. 머니야, 꽃을 먹는 거니? 저 머니가 꽃을 다 먹고 다니네요. 네, 얘는 풀도 먹고 꽃도 먹고 못 먹는 게 없는 녀석 같아요. 얘가 꽃만큼이나 귀해요. 한 평만 있는 땅이라도 꽃을 가꾸고 꽃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와서 그거보다 더 좋은 치유는 없는 것 같아요.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. 이 산은 그렇게 이들을 보듬어 줍니다. 확실히 바람기미가 도니까 더 시원한 사람 느낌 안 들어요. 아버지 효자입니다, 효자. 이런 효자가 없어요. 이 루에질이에요. 루에질이요? 예, 예. 고마워. 사이랑 있어서.